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 텔링, 하나님의 영과 악령 사이에서 사무엘상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오른 후에 두 번의 망령된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첫 번째 망령은 길갈에서 블레셋의 침공에 마음이 급한 사울이 7일 후에 온다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해 자의적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했습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은 바보같이 어리석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순종심을 보려는 시험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시험을 허망하게도 무시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사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즉시 사울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이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을 무찌르고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을 막아내어 이스라엘을 사방 공격자들로부터 구해내었습니다.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승승장구하자 더욱더 교만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망령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울에게 완전히 넘겨주셔서 그들을 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어길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행한 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아말렉을 남녀노소, 우양, 나귀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이고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남겨두고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집에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임한 하나님의 영과 다윗이 기름 받은 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적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볼때 에베소 교회 촛대가 옮겨져서 에베소는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고 교회가 그 지역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성령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위선과 탐욕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에게 악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촛대가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묵살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가 지워지고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두 번이나 망령되게 거역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an evil spiri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입니다. 어떻게 악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올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개혁성경은 하나님이 악령도 부리시고 이용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몰살했습니다. 마귀 사탄이나 귀신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실상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고 대신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은 악령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로 시시때때로 깜짝깜짝 놀라는 심각한 불안장애를 가지게 되어서 광기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정신질환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하면 정신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났습니다. 상쾌해졌다는 말은 심신이 안정되고 숨을 잘 쉬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인데 그 원인은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상 사울이 악령에 시달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과 영웅심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반대로 흑암의 영인 악령, 즉 마귀, 귀신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군대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간 것과 같이 악령은 자신이 쉴 만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영혼 속에 들어가 안식처를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울은 하나님의 영과 악령을 다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심으로 가득 차고 심신이 불안하여 광기가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연주하는 수금 소리를 듣고 일시적으로 악령이 떠나가고 다시 안정을 되찾곤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과 악령 사이에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감정의 기복이 극과 극을 달하고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미친 행동의 끝판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왜 마지막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마지막까지 영적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령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사울의 영혼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이기지 못할 블레셋과의 전투에 뛰어들어 스스로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된 것은 사울에게 큰 불행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왕이 되지 않고 평범하고 겸손하여 기스의 아들로 아버지의 산업을 이어받아 성실하게 살았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착한 사울이 어떻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실상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과의 적대관계, 유다 출신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그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은 다윗이 다루기에는 매우 버거운 짐들이었습니다. 특히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수없이 회개하며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회개와 불신앙 사이에서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갈팡질팡 선택하지 못하고 살면 결국 심신이 혼란해지고 삶이 피폐해져서 마지막에는 자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악령의 줄을 타면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영원히 평안하며 육신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마귀에게 휘둘려 영육이 망가져버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누구 편에 서서
어떤 라인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